태영호가 저보고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고 아마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고 고정간첩이라고 그러고 남파간첩이라고 그러고 어떤 극우 유튜버는 실시간으로 국정원에 112에 113과 112에 전화해가지고 저를 신고하는 것도 실황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북한에 가서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마치고 나올 때까지 모든 일정을 방북기를 쳐서 통일뉴스, NK투데이, 주권방송 이런 사이트에 계속 방북기를 실시간으로 올려서 저의 모든 방북활동이 아주 투명하게 어떤 취재활동을 하고 어떤 종교활동을 하고 북한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는가를 다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무혐의로 판정이 됐습니다. 제가 가난하니까 돈을 벌게 해주려고 다들 아주 기를 쓰는 것 같아요. 다 소송할 것이고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그냥 안 했을 겁니다. 앞을 다는 자들, 악의적으로 앞을 다는 자들 다 채집해서 고소 고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들 다 고소 고발 들어갑니다. 진보를 가장해서 진보라고 하는 작자들도 수박기 열들 진보를 가장하는 이런 언론인들도 가로세로 연구반도 못한 야비한 짓을 했다고 저를 비난하는 진모무리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고소고발합니다. 저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